저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학과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수학하시는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서기가 조금은 민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워낙 잘 못해가지고 예, 여기 있나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요 수학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가지고 그러시는데 하도 걱정하셨거든요. 예, 왜 안 되지? 마이크가? 네. 아무도 몰라요. 아, 이게 좀 잘못되셨는가? 네. 돼요? 안 되는데? 마이크로스코피한 부분에서 매크로스코픽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유케이션으로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신비롭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수학이 우리 존재를 참 많이 알려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 조금 이제 그래도 위안이 됐었던 것은 한때 제가 좋아했던 그 넘버스라는 그 미드에서 보면 뭐 수학이 사용되지 않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뇌 영상이나 뇌 연구에도 실제로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비록 숨겨져 있는 것들을 굳이 제가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뇌를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있고 현재 어떤 토픽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제 머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네, 여기 제, 뭐, 있고요. 뭐, 총 천연색 컬러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머리 안에 이런 그 신경다발들이 있는 것을 같이 보여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는 영상화학 교실하고 핵의학과에 같이 있고 최근에 의생명과학부라는 것이 생겨서 그쪽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이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도구가 뭐에 사용되는지 한번 우리 추측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하셔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군요. 맞습니다. 이게 잉카 제국 때, 잉카 문명 시대에 뇌를 소위 말하면 뇌수술이라는 좋은 용어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뇌를 따는 어쨌든 그런 도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또 신경과 선생님 앞에 있으니까 제가 딱 뽀록 나는 것이 확실히 드러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그 두뇌의 두개골을 이렇게 오프닝하고 또 하는데 이런 도구들이 예전부터 사용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전쟁 속에서 이제 아마도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법으로서 뇌수술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기는 우리 인류 문명 역사상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같은 경우도 우리의 어떤 지능 또는 정서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심장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냐면 마음, 심자 이렇게 했었고 이런 그 컨셉은 사실 상당히 오래됐었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에서도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런 이해를 했었던
시기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뇌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었는데, 그 뇌에 대한 연구가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어떤 특정한 기능이 어느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이런 그 로컬리제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뇌를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뭐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세계가 뭐 CSF라고 하는 물이 가득 찬 곳으로 생각했던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두개골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뒤통수가 많이 튀어나오면 뭐 바람, 뭐라 사랑, 에로틱한 부분이 많구나, 뭐 이런 식의 두개골의 모양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두개골을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골상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골상학자들이 사실 두개골을 만져, 예를 들어서 뭐 장군들의 머리를 통계적으로 계속 만져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쪽 부분이 많이 뭐 나왔더라. 그런 거 보면 이게 어그레시브한 부분이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별로 신통치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골상학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여한 것은 뇌의 기능이 각각의 영역에 나눠질 수 있다 라는 그 개념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뇌라는 것이 따로 여러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능들은 각각의 위치에 로컬라이즈 될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이 골상학자들이 도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브로카나 베르니케라는 그 의사들이 환자를 다루면서 언어 중추가 어디 로컬라이즈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브로드만이라는 사람이 뇌를 해부하고 나서 각각의 세포의 신경들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맵을 만들어서 저희들도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뇌의 모든 연구들은 로컬라이즈 측면에서 어떤 기능이 어떤 영역에서 담당한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전통적으로 뇌를 연구하는 기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뭐 언어 장애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해부했을 때 그 전에 죽기 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하고 매칭을 시켜서 이 영역이 어떤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지금도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 중에 두개골을 연 다음에 각각을 스티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정기적인 작업을 하든 아니면 눌러보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위치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인가, 이런 형태로 이제 뇌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도 이런 기법들은 계속하고 있고, 수술 중에 이제 어웨이크 서저리라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환자를 마취를 좀 많이 시켜서 머리는 껴있고 통증을 못 느끼게 한 다음에 두드려서 언어가 말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언어 중추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방식 가지고는 정상적인 브레인을 연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의 어떤 산술 계산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 머리를 수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그 기존의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비침습적으로 뇌를 연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이 안젤로 모소라는 분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아주 평평한 지렛대 위에 사람을 높여놓고 아주 복잡한 생각을 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기울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왜 이런 생각을 했을지 한번 뇌를 공부하신 분 빼고 수학과 선생님들만 한번 추측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교수님은 또 다르십니다. 첫 번째, 이제 농담 삼아, 이게 1890년대니까 1890년대에는 있는 MC 스퀘어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뉴턴 역학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뉴턴 역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슬라이드를 지적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사회학과 선생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 알려진 지식에 의하면 아무리 복잡한 생각을 수학 그 연산을 하더라도 뇌의 토탈 그 블러드 볼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정도가 요즘 정설로 인정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를 얼마나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지 않고 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했던 중요한 기여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리 연산과 같은 아주 복잡한 정신 활동을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이 그 저울로 쟀다는 거죠.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해보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의 기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 일들을 형이화학적인 피지컬 레벨로 이렇게 측정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혈류를 가지고 어떤 뇌의 기능을 재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거의 99%가 뇌 영상이 혈류를 재는 거죠. 뉴럴 액티비티라는 어떤 정보 전달하는 신경을 재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혈류의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파이오니어 같은 생각을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그 저울에 굳이 눕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한 10분이나 이렇게 어느 기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언어를 듣고 그 다음에 보고 말하고 또 생성하는 그런 영역이 어딘지를 웬만큼은 다 맵을 만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노상하는 것이 주로 이제 언어를 생성하는 부분이 어디냐. 왜냐하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때 이 부분이 언어 중추라면 내가 수술할 때 아주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매번 이제 환자들은 언어 중추가 어딘지를 MRI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어가 어느 위치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는 어떤 기억이 어느 위치에서 담당할 것이다. 이런 식의 연구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었고 그 지난 내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떤 뇌 연구를 로컬라이즈된 개념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뭔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고 어떤 뉴럴 커넥션이란 연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뇌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는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원래 한 영역 내에서도 뉴런들이 많이 있게 되겠죠. 이 뉴런들은 그냥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작은 영역들이 로컬라이즈된 영역과 영역 사이를 또 신경들이 연결해서 롱 레인지, 인터리저널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연결성들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스코픽한 세계를 들어가 보면 다음 그림처럼 이 아주 작은 신경 안에서도 서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개의 뉴런이 있습니다. 이 뉴런들이 액션 포텐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면 케미컬 액티비티를 통해서 또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 뉴런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뉴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혈류가 공급이 돼서 산소도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도 보내줘야 되고 있고 얘를 지탱하기 위해서 또 아스트로사이트와 같은 그런 다른 세포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제일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되는 것은 어쨌든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성. 이것들이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이크로스코픽한 연결성들은 뭐 최근에 이제 연결성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그 매크로스코픽한 부분. 예를 들자면 브레인의 한 영역과 영역 사이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연구들은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크로스코픽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저희는 그 사회과학 하는 분들하고 일을 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을 할 때 연구의 내용은 사람과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신경과학이 도입이 되면서 사람이라는 개념을 보기보다도 브레인과 브레인이 어떤 식의 연결성이 있는가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펀드를 많이 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결성을 보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측정을 통해서 그런 연결성을 이제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간단하게 여기서 서머라이즈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럴 액티비티가 사실은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로 뉴럴 액티비티를 잴 수 있는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럴 액티비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정기적인 활성으로 간접적으로 재는 것. 간접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그 크루드하게 재는 도구들이 있다면 EEG, 뇌파라는 것하고 MEG라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해상도가 떨어지고 머리 바깥에서 재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잴 수는 없고요. 또
또 이제 PET이라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트레이서를 몸에 두게 되면 그 트레이서가 몸의 분포 이제 피를 따라서 돌면서 그 트레이서가 붙는 곳에서 이제 방사선을 방출하게 되고 그것을 검출하게 되는데요. 트레이서 종류에 따라서 그 포도당을 이용해서 되는 것이라면 그 메타볼리즘을 진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서를 물을 이용해서 트레이서를 만들겠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펄퓨전, 혈류의 변화를 알 수 있는 PET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트레이서를 쓰면 이 각각의 그 몰레큘들이 있는데 이 몰레큘들에 있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트레이서들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트레이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PET은 일반적으로 분자 영상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펑셔널 MRI라고 하는 이제 보편적으로 카이스트도 MRI도 있고 하는데 펑셔널 MRI라고 하는 것은 이런 뉴럴 액티비티를 재는 것이 아니라 뉴럴 액티비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산소가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간접적인 그 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수십 밀리세컨드 만에 있는 그런 그 신호가 전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 그 펑셔널 MRI에서 재는 것은 6초 정도 이 처음 일이 시작되고 나서 6초 정도 피크가 되는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그 신호를 저희들이 이제 재게 된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를 이제 한 그림이 되는데요. 커넥티비티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커넥션 양 브레인과 브레인 사이 브레인에 있는 영역과 영역 사이 커넥션은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통해서 재는 방식이 있고 히모다이나믹 리스폰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혈류의 변화를 통해서 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이 두 타입으로 저희들이 functional connection을 본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natomical connection은 실제로 고속도로와 같은 것들이 그 커넥 연결해주는 어떤 신경 다발들이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제일 먼저 저희는 anatomical connection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 여러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오시면 한 10분만 누워 계시면 여러분 선생님들의 머리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분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 뇌에서 중요한 신경 다발을 보여주는 그런 그 영상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산 텐서 영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퓨전 텐서 이미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기본 원리는 확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미징을 하긴 하는데 MRI 가지고 이미징을 하는데 물 분자의 확산을 잘 이용을 하면 신경 다발들을 우리가 추정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확산 현상이 물 분자가 어느 위치에 따라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확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 분자가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곳에 있으면 그 확산이 비교적 등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동일한 확률로 이렇게 이제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만일에 이제 물 분자가 신경다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있게 되면 이 확산이 신경다발에 평행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겠고, 이제 그레이매터라고 해서 신경다발들이 많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등가적으로 확산이 등방형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응용해서 확산탄소 영상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차있는 머리 조직에서는 확산이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방형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신경다발들이 많이 있는 쪽에서는 확산이 아주 이렇게 그 선형리에 가깝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다발들이 아주 밀집한 곳일수록 더 선형적으로 확산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응용해서 디퓨전 텐스 이미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어나토미 책에 나오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으로 된 것들은 이제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그 디퓨전 텐스 이미징이라는 툴을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그 메인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그러니까 확산이 일어나는 주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 점을 딱 찍어보면 얘가 흘러흘러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디퓨전 텐서 이미징의 트랙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2D상, 2차원 단면에서 얘기하지만 실제 브레인은 3차원이기 때문에 마음의 눈으로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부분 다 계산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면 3차원적인 그 신경들이 분포를 다 계산해 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룽게쿠타 4차 알고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통 수치 해석에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기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브레인의 전체 영역을 이제 신경 다발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워낙 그 저희들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들은 상당히 노이즈한 데이터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잡음물과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씨름하는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뭐 베이시안 기법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통계적인 기법으로 확산, 어떤 신경력 영역과 다른 영역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그 정량화하는 일들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확산 텐서 영상이라는 것을 이제 인버스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forward from, 그 뇌파가 어떻게 이제 분포하는가를 풀기 위해서 확산 텐서 영상을 finite element model과 combine을 해가지고 어떤 그 뇌에서 어떤 electric activity가 발생하면 그 실제로 뇌파가 이제 두피에서 측정이 되는데, 그 두피에서는 어떤 프로파일을 가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제가 그 anatomical 그 구조적인 또는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커넥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실제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구조적인 커넥션도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펑셔널하게 어떻게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영역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 브레인을 직접적으로 스티뮬레이션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먼저 직접적으로 스티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이미지 같은 슬라이싱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떤? 그 아까 MRI 할 때 슬라이싱 슬라이스가 나오죠. 네. 간극이 어떻게 돼요? 슬라이스마다 그 MRI도 영상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펑셔널 MRI 같은 게 보통 한 3mm, 4mm 이 정도 시크니스가 되고요. 이건 이제 확산 텐서에는 저희가 결국 시간의 문제거든요. 너무 환자를, 피험자를 시간에 오래 두게 되면 그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제 안 돼서 보통 저희는 2mm 시크니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구조 영상은 한 1mm 정도 수준으로 찍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TMS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크레니어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뇌에다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전기 자극을 하듯이 자기 자극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그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의 전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장이, 유도 자장이 발생하고, 그 자장이 그 자장은 이제 두피를 이렇게 쉽게 뚫고 들어가니까 두피 안에 들어가서 그 신경들의 그 이제 자극을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자극해 주는 프리퀀시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익사이테이션을 시킬 수도 있고, 아예 마비시켜서 이니비션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물론 뭐 한 5분. 이게 영구히 이니비션 시켜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순간적으로 한 몇 분 정도 그 자극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TMS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이스트에는 우울증을 가지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제 어느 학생이, 자기는 너무 사귀는 여자친구가 자기는 학생이라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 얘기도 없이 한 2주 동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왔더니 우울증이 걸린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울증을 할 때 이 그 TMS를 좀 맞으시면 효과가 있다고 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정신과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또 그 너무 우울증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맞으면 또 간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단 이제 조심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너무 하이퍼 액티브하다. 아, 나 좀 너무 내가 생각해도 방방 뜨는 것 같다 이러시면 조금 이제 주파수를 낮추시면 예, 또 이제 천천히 이렇게 맞으면 또 이게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카이스트 선생님들은 주로 하이퍼 액티브한 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런 그 TMS를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부분을 모듈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이니비션 시킬 수도 있고 익사이테이션 시킬 수도 있고 이것도 물론 템포러리하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징하고 이미징에서 액티베이션 영역을 가지고 같이 컴바인을 해서 연구하는 것이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커넥티비티 연구가 아주 쉽게 중요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영역을 때렸을 때 B라는 영역이 과연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 측정 도구를 같이 사용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정상인들 대상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더 훨씬 더 그 침습적으로 자극적인 그 커넥션을 볼 수 있는 도구가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그 기법이 있습니다. 이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극을 딥 브레인에 특별히 딥 그 우리 이제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주로 바깥쪽에 있는 아주 나중에 형성된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정보를 대부분 다 초기에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딥 브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인에 직접적으로 전극을 이렇게 삽입을 한 다음에 전기 자극을 해주면 효과를 보는 질환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환이 그 운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파킨슨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토니아 환자 같은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약물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을 뭐 똑바로 쳐다보지만 제가 그 신경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그 이제 환자를 처음 보면서 느꼈었습니다. 그 어떤 환자는 디스토니아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근육이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앞을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되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파킨슨 환자나 디스토니아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손을 맞추라 그러면 잘 못 맞추는 거죠. 근데 이 환자들한테 이제 전기 자극을 전극을 삽입하고 이제 이 전극이 어떻게 되냐면 바깥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컨트롤러를 이제 바깥에 들고 다니면 좀 이상하니까 피부 안에다가 컨트롤러를 삽입을 하고 있고 바깥에서 이제 RF 같은 형태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보여주지 않는데 어쨌든 이 환자들한테 물을 한 잔 마시라 그러면 파킨슨 환자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원을 딱 키면 물을 샥 마셔요. 그 다음에 전기를 딱 끄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따 비디오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비디오만 봐가지고 예, 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예후가 좋은 사람은 확실히 좋은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해봤던 거는 이제 그 OCD라고 해서 강박증 환자들 뭐 내가 어제 문을 닫았는데 정말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치료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딥브레인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전극을 제대로 꼽아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일렉트릭 액티비티를 딥브레인에서 전극이 쫙 가면서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전극이 어디에 도착했다는 것을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 환자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분은 실제로 전혀 이렇게 고개를 하든 못하던 분인데 이제 이렇게 잘 걷게 되는 환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징을 우리 한번 찍고 싶으니까 너 좀 와서 발병 티어를 좀 해라 이렇게 했더니 도저히 이제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게 죽는 것보다 더 공포스럽다는 거죠. 이게 이 장치를 하고 나서는 그럴 정도로 이제 효과가 좋은 건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를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뇌과학 하는 사람들은 치료도 치료지만 실제로 뇌의 커넥션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이렇게 진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저를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스티뮬레이션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이제 해서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 파킨슨 환자한테 이제 핑거 코디네이션이라는 것을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DBS가 껐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파킨슨 심프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뇌가 관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DBS를 딱 키는 순간 이제는 정상적인 그 운동 중추만 이렇게 국소화돼서 딱 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DBS 끄기 전에는 DBS를 키기 전에는 이것저것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됐다가 관여하다가 DBS를 딱 켜서 전기 작용이 들어가니까 어떤 특정한 진짜 이제 운동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설을 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자극을 통해서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자극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방식으로는 타임 시리즈 분석,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수학과에서도 시계열 분석을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이제 뇌과학 영역에서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란 영역과 B란 영역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커넥티비티의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용어는 뭐냐면 functional connectivity란 용어하고 effective connectivity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스원 박사가 이제 만든 용어가 되는데요. functional connectivity란 것은 우리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서로 코릴레이션만 있으면 액티비티가 있는데, 타임 시리즈가 있는데 뭐 콜레이션만 있으면 functionally connection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 A가 B에 어떤 영향을 주고 B가 C에 어떤 영향을 주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연유든 콜레이션이 있으면 functionally connection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이제 effective connectivity는 A가 B에 causality가 있는지, B가 C에 causality가 있는지, C가 D에 어떤 이펙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effective connectivity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effective connectivity는 상당히 많은 이제 모델이 필요하고요. functional connectivity는 말씀드린 것처럼 time series analysis 중에서 correlation coefficient를 계산하는 거니까 뭐 다른 게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correlation analysis를 해서 A란 영역과 B란 영역이 time series 분석에서 correlation이 어느 정도 높으면 두 영역이 상관성이 높다. 뭐 functional connection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브레인 영상이 있고 fMRI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fMRI 데이터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단면이 시간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그 인텐시티라고 하는 MRI 영상의 인텐시티 값이 딱딱 변하게 되는데 그 타임 시리즈를 각각의 복셀마다 여기 이제 픽셀마다 타임 시리즈를 계산해서 예를 들자면 한 점을 찍어놓고 그 점이 타임 시리즈가 쭉 나올 거고 그 다른 그 여러 브레인 영역의 타임 시리즈끼리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해서 맵을 만들면 두 영역 간에 functionally connection이 있는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그 코렐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유니베리에이트 기법이 될 수가 있고 멀티베리에이트 기법으로 그 functional connectivity를 보는 방식은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의 일종의 조금 더 이제 막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컨셉은 뭐냐면 fMRI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functional MRI라는 아까 hemodynamic response를 재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이제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영상을 얻어지게 되는데 이 영상들의 각각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브레인을 이루고 있는 브레인의 펑션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요소들을 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적당한 웨이트를 가지고 다르게 사용할 것이라는 그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측정된 데이터는 우리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뭔가 독립적인 그런 그 펑셔널 요소가 있을 거고 그 요소를 적당한 웨이트로 각 시간마다 사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측정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독립적인 펑셔널이 독립적인 요소를 찾아내자는 것이 이제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졌을 때 내가 친다고 했으면 저게 공인지 아니면 풍선인지 이것에 따라서 피할지 때려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결정이 이제 발생할 텐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각으로 이제 시각 부분이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해야 될 거고, 저게 공인지 아니면 그냥 솜사탕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뭐 레코그니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기에는 어떤 뭐가 날아온다는 것을 더 많이 사용할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어텐션이나 퍼셉션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어텐션 그 퍼셉션, 제가 공이니까 공이고 뭔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공이 아니라 솜사탕이 아니라 공이다라는 것 때문에 피해야 되겠다. 이 각각의 시각에 따라서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다른 그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 원래 데이터를, 원래 그 인디펜던트 요소를 추정해 내겠다.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수학적인 약간 더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그 브레인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를 2D로 볼 수도 있고 뭐 3D로 볼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액티비티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럴 액티비티가 이제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런 매트릭스로 해주면 이런 그 각각의 그 매저드된 액티비티를 독립적인 요소들과 그 요소들이 얼마나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형태의 그런 그 기법, 이제 분석해내는 거. 그래서 측정된 데이터에서 독립 요소를 추정해내는 거. 이것들을 이제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를 통해서 그 Functionally 말씀드린 것은, 이 독립적 요소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두 개가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항상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emporally, Functionally 커넥티드 돼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Functional Connection이라는 것은 같이 시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A란 영역과 B란 영역이 같이 이제 한 컴포넌트에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시간이든 얘네는 같이 막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니까 얘두 영역 사이에는 커넥션이 돼 있다라고 이제 파악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Functional Connectivity를 그냥 Correlation 기법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Effective Connectivity라는 것은 조금 더 모델이 많이 필요한 것이 되는데, 그 커졸리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A 영역이 B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B가 C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제기한 것이 이제 Effective Connectivity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PPI, Structure Equation 구조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시계열 분석에서는 AR Processing 같은 걸 많이 쓰고 있는데, 거의 그런 응용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AR 프로세싱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랜저 코잘리티 이런 분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그룹들이 만들어낸 것이 다이나믹 코잘 모델링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컨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이나믹 코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델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A란 뉴런이 있고 B란 뉴런이 있고 C란 뉴런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이거는 저 익사이테토리니까 자극을 시켜주고, 이니비토리는 억제를 시켜주는 뉴런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풋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대충 뉴럴 모델링을 하게 되면, A가 이제 익사이테이션을 해주는 게이그 뉴런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니비션을 시켜주는 뉴런은 어느 정도 감마 3만큼의 영향을 주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돌아오는 것은 감마 1, 2, 3, 4 이렇게 각각의 주고받고 하는 그 영향의 정도를 이제 수치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변수로 나타내고요. 이것을 이제 적당한 모델을 세워서 실제로 EEG를 만들어 어떤 브레인 액티비티를 그 모델에 따라서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슈도 그 액티비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하고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가 그 오차가 가장 최소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마 1, 2, 3, 4를 수정해내는 것. 이게 이제 이 감마 1, 2, 3, 4가 아마 현재 우리가 측정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 모델 하에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파라미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값을 가지고 이제 A가 B에 어떤 영향을 주고 B가
C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그 다이나믹 코잘 모델링의 가장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중된 데이터가 있고 모델을 통해서 생성한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도록 옵티마이즈 프로세스를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이나믹 코잘 모델링이 되겠고, 그걸 이제 EEG나 MEG나 이런 타임 시리즈가 메인이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functional MRI 같은 그 MRI 장비 이미징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각 중추를 보여준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서 들어온 거, 왼쪽에서 들어온 시각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1차 시각 영역, 2차 시각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각 영역에서 2차 시각 영역이 어떻게, 그리고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이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고 또는 기존에 파악했던 그 모델을 먼저 세운 다음에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적당히 초기 그 밸류를 가지고 이제 모델에 따라서 신호를 생성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측정된 데이터하고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추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다이나믹 코잘 모델링이 되어 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제 그, 실험 단계에 있고,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입증이 이제 많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A란 모델을 했는데, 꼭 A란 모델만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B, C, D라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델들이 가장 더, 파라미터 추정 이전에 어떤 모델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역시 이제 인포매틱스 프라블럼으로 푸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여튼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파라미터만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델 스트럭처 자체도 변형시켜가면서 옵티마이즈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인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나갔고요.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functional connectivity 중에서 가장 관심이 최근 들어서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여러분들 보고 지금부터 한 1분 정도만 눈을 좀 감고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분만 한번 감아보시죠. 이때 다 하시고 주무시고.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면 또 주무시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들이 환자든 또는 정상인을 대상으로서 이제 resting state, 그러니까 릴렉스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이렇게 했을 때 초기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험자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나중에 그냥 자지만 마시고 그냥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게 이제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어느 브레인 영역이 활성화되느냐,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활성화. 그런데 어떤 특이한 한 사람이 데이터를, 기존의 문헌 데이터도 조사해보고 자기도 해보니까 어떤 그 자극을 딱 시작할 때마다, 일을 과제를 딱 할 때마다 감소하는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됐었습니다. 감소하는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올려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질 않고 어떤 부분 특정이 이제 뇌의 어떤 특정한 영역을 제가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싱글레이트 콜텍스라고 하는 어떤 뇌의 아주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쪽 부분에서 매번 어떤 특정한 일을 할 때마다 감소하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페이퍼들이 resting state가 뭐냐, 그다음에 그때 감소했던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발표된 내용을 따라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미래를 나 내면에서의 어떤 독백 뭐 그런 형태를 관여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됐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인 부분 또는 내면적인 부분, 이 부분을 감수하는 부분이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 그 내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자극도 없을 때도 그것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뇌 연구를 할 때 보면 항상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자극을 주어져야 되다 보니까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이제 과제에 참여할 수가 있었죠. 예를 들면 내가 단어를 생성하는 일을 시키고 싶어서 단어를 생성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고 싶은데, 이 단어를 생성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 때문에 코마를 뭐라 그러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반응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원숭이한테 어떤 걸 하려면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레스팅 스테이트 fMRI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어 그렇게 해주면 MRI를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늘 이제 오다 보니까 수면을 6시간 이상 자지 않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 이렇게 이제 딱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은 많이 죽겠구나 이 생각하기 했었는데, 제가 또 박사학위를 수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면을 많이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면 연구 같은 경우는 자는 사람이 깨워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면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부분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3분의 1, 많게는 3분의 1 정도 또는 3분의 2 반 정도를 수면을 자게 되는데, 그때 그런 연구를 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요즘 엄청나게 중요한 저널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토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레스팅 스테이트의 fMRI를 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레스팅 스테이트 fMRI라는 것 전에 뇌파를 가지고 QEEG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Quantified EEG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감고 있을 때 EEG를 계속 재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뭐 정신질환자 열심히 했었는데 돈은 많이 받았었는데 좀 마땅치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Functional MRI 저게 진짜 믿을만한 것인가. 그러니까 웨스턴 스테이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이 Functional MRI라고 하는 우리 측정 도구가 그것을 충분히 검출할 수 있는 만큼 센스티브하고 스페시픽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Functional MRI는 히모다이나믹 리스폰스를 재는 거죠. 뉴럴 액티비티 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너스를 재는 거죠. 뭐 비너스란 것은 우리가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동맥은 빨리 이제 혈류를 제공해 주는 거고, 정맥은 이제 돌아오는 쪽이니까 주로 정맥 쪽에 있는 모세혈관의 액티비티를 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워낙 많습니다. 그것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피지오로지컬하게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MRI라는 도구를 가지고 fMRI 만들 때 사용하는 영상 기법 자체가 워낙 잡음이 많이 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게 그 웨스팅 스테이트에서 나온 저게 정맥, 일반적으로 혈류가 공급이 되고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인지 어떻게 하냐. 해부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열심히, 이게 뭔가 액티베이션이 나왔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맥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보는 경우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팅 스테이트를 정말 믿을 만한 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해보고는 중에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ICA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브레인을 어떤 펑셔널리 독립적인 영역으로 한번 나눠보는 일들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ICA를 가지고 웨스팅 스테이트죠. 예를 들면 내가 시각 중추를, 시각을 담당하는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기억과 관련된 특정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쫙 있으면 있다 하더라도 ICA를 적용하고 나면
각각의 요소가 시각 요소, 청각 요소, 그 다음에 기억 요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잘 이용을 해서 맵을 만들었더니 상당히 그럴싸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세포들 가지고, 뉴런 가지고 타입별로 나타내서 이미징을 만들었던 것하고 비교해보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나왔고, 이제 이걸 좀 더 저희는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모디파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뭔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진짜 그, 이게 정맥의 활동이 아니고, 아니면 또 fMRI가 가지는 노이즈가 아니고, 실제 그 어떤, functional connection을 반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그 구분, 잘라진 부분에 있는 그 커넥션들이 resting state fMRI에서도 잘라지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나타날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병원 쪽에 있다 보니까 독특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좀 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머리는 두 뇌가 있습니다.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가 있는데 그 두 뇌가 서로 상호작용을 잘 해서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뇌를 연결해주는 그 신경들이 이제 커미셔 파이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미셔라는 파이버가 있는데 이 커미셔 파이버들을 크게 제일 중요한 커미셔 파이버는 이 코프스 칼로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해부학적 연구도 있다는 것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테리어 커미셔라고 하는 또 신경 다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기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히포캠퍼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정보가 교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운동 중추와 관련돼서 또는 감각이 정보가 오가고 하는 그런 중추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손, 다리 쪽인데 이 손, 다리에서 오는 정보가 오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중간에 다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 교차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경 다발 중에서 코프스 칼로슴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그 많은 연구들이 이 코프스 칼로슴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구분했을 때 이 연구를 하는 거죠. 남성이 이 왼쪽 브레인하고 오른쪽 브레인이 소통이 잘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 누가 더 잘 되느냐 남자가 더 잘 되느냐 여자가 잘 되느냐 이런 연구를 이 그 코프스 칼로슴의 어떤 단면의 사이즈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남자가 여자들보다 훨씬 더 얇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멀티 프로세싱이 가능해. 왼쪽에, 그러니까 뭐 애기도 봐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뭐, 근데 남자들은 오로지 그 옛날에, 사냥만 하기 위해서 사냥의 표적이 되는 동물만 쫓아다니는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일을 한다면, 여자들은 다차원적인 일을 하면서 이런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컨트리버셜한 그 결과들이 나와서 아직은 뭐라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신경다발들이 이제 잘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머리 앞부분을 연결해주는, 그 다음에 머리 뒷부분, 이게 시각중추를 연결해주는 부분, 청각중추를 연결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뇌의 어떤 상위 인지 기능을 연결해주는 부분, 이 각각이 잘 정리가 다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간질 환자들이 있는데 그 간질 환자들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약물로 이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약물로 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왼쪽 뇌하고 오른쪽 뇌를 분리를 시켜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칼로스토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칼로스토미. 칼로슴을 잘라버리는 것을 이제 칼로스토미가 돼서 되는데, 야, 분리해도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2, 3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웬만큼, 괜찮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칼로슴만 자르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칼로슴 포함해서 모든 연결선을 다 자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헤미스페로토미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연결 다 잘랐을 때, 이제 아예 왼쪽 브레인하고 오른쪽 브레인을 완전히 독립시켜 따로 놀게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훨씬 더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게 되고, 좀 덜 심한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들 보고 있으면 아, 멀쩡하게 생기는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아이들 2, 3세 보면 머리 나중에 보면 이 잘라놓으면 거의 이쪽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머리 두개골을 딱 열어가지고 위에서 쫙 자르는 거죠. 이게 머리 위에 이제 구멍을 내서 이제 절개를 하는 거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뇌파하고 fMRI 동시에 측정을 이제 하게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정상인들 같은 경우는 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연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만 봐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레스팅 스테이트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지식처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아, 연결성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믿을만한 데이터라고 생각했었고 이 보면 이제 제가 디테일한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어나토미를 가장 잘 반영하게 이게 그 비주얼 영역에 시각 중추가 남아 있는 그 파이버들이 있을 때는 뒤쪽 부분만 커넥션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레스팅 스테이트가 단순히 어떤 그 정맥에서 정맥 우리 순환 시스템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펑셔널 커넥션을 반영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이거는 완전 양쪽을 다 잘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가 거의 한쪽 부분이 없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그랬을 때 이제 커넥션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디테일은 어쨌든 이 실험을 해보니까 레스팅 스테이트가 그 fMRI를 통해서 어떤 커넥션을 재는 것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상당히 릴라이어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또 이제 백그라운드가 공돌이기 때문에 일단 이미징 가지고 뭔가 좀 재밌는 걸 해보자 이런 게 이제 관심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펑셔널 커넥티비티를 매핑을 해서 이 사람을 뇌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해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펑셔널 MR을 통해서 뇌 기능을 이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하필이면 종양이 어느 중추에 있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만일 뇌 수술을 했다가 종양을 도려냈는데 그러고 나서는 말을 못해.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죠. 상당수의 뇌 종양은 뭐 수술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데 만일에 수술하고 났을 때 환자가 어떤 코그니티브 펑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더 오래 살고 근데 만일 수술했는데 뭐 사지 마비가 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제 그 디프레시브해지면 더 빨리 죽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하려고 하는 뉴로서던들은 수술 신경외과 선생들은 가능하면 많이 자르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양이라는 게 바운더리가 딱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퍼지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서 가능하면 많이 자르려고 하지만 또 한면에는 가능하면 많이 자르다 보면 정상적인 그 기능을 하는 부분까지 잘라내버리면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멀쩡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가 뭐 사지마비로 돌아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진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최소한 이제 언어 중추가 이제 관련되어 있으면 아주 신경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양도 있고요. 아예 안 보이는 종양도 있고 근데 MRI뿐만 아니라 패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종양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나 한들 이 그 부분이 과연 펑셔널리 무엇을 하는가를 또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어 중추가 종양하고 얼마나 오버랩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어디까지를 자를 수 있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언어 중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수술할 때는 떼가지고 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이제 나중에 그냥 한번 어떤 타입인지 확인한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는 있죠. 그때는 수술 전에는 이제 나름대로 영상을 가지고 가능한 많이 하고요. 또 물론 어떤 타입인지를 이제 바이옵시 같은 걸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수사하고 나서 떼어낸 조직 가지고 이제 그 전에 했던 것하고 얼마나 맞는지, 이제 정답으로 이제 삼고 하긴 합니다. 뭐, 그리 유쾌하지는 않은 거죠. 엄청나게 강한 소리가 되고, 그 다음에 폐쇄 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상을 이렇게 헬스 발런티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 앞으로 내가 이게 수술한 대로 살지, 안, 죽을지,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상당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또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다 못하다가, 처음에 좀 하다가 그냥 잡버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태스크를 하는데, 과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서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병원이 워낙 공장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버튼만 딱 누르고 나서 딴짓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뭐, 열심히 본다 한들 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과제를 열심히 해야만 되는데, 과제를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환자가 가서 잡버렸는데,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우연히 다른 쪽에서 이제 활성화됐다, 된다면, 아, 신경외과 의사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나서는, 아, 이분은, 언어 중추가 다른 쪽에 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라내도 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나게 잘라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을 못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데이터를 안 주면, 안 잡았으면 괜찮은데, false alarm이 돼버리면 아주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실시간으로 이 사람이 attention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는지 안 하는지만이라도 보여주자. 그리고 나서 그 MRI에서 딱 빼내기 전에 이 사람이 잤으니까 다시 계속 깨워가지고 다시 시켜라. 이제 이걸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 이제 SPM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를 2초 안에 모든 걸 다 계산을 해버리는 걸 이제 저희들이 계산해서 원래 fMRI는 2초마다 한 번씩 대략적으로 찍거든요. 이것들을 2초마다 액티베이션 맵을 계산할 뿐만 아니라 두 영역 간의 커넥션들을 실시간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추론하고 하는 리즈닝까지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그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수치,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거는 이제 지금 생략을 하고요. 뭐, 레지스트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도 빼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얘기 그랜저 커잘리티를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영역과 영역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브레인과 브레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연구를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베일러 대학의 리드 몽테규라는 그 교수가 원래 물리학 하던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대개 이제 현재의 펑셔널 MRI의 99%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워 있고 그게 자극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뇌의 어떤 활성을 보는 것이 이제 99%가 이런 연구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동안에 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보는 그 기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펑셔널 MRI 기계 안에 눕혀놓고 동시에 서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A가 B한테 투자하고 B가 A한테 다시 투자한 것을 돌려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뇌가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연구를 이제 하는 팀이었고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쪽 팀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저희는 이제 밤 11시에 얘네들은 텍사스에 있는데 텍사스는 아침 9시 이렇게 해서 동시에 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동안에 fMRI를 찍고 그것도 타임 싱크로나이즈하게 이제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사람한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어콰이어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타임 딜레이가 발생하니까 이 타임 딜레이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 인공위성의 그 셀룰라폰에 있는 기준 시간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다 계산을 해서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제시하는 시간까지 다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이제 그 두 사람이 그 볼런티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투자를 받는 사람, 한 사람은 투자를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돈이 얼마 있으면 그 사람을 가지고 B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를 한 금액만큼 금액의 3배만큼을 무조건 이제 이득을 얻게 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이 투자한 것의 3배를 곱해서 돈을 받게 되는 투자 이익을 받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았으니까 투자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 투자 이익의 일부를 투자자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얼마를 돌려줄까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얘가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적당한 자기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원을 투자했으니까 얘가 한 300원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적어도 뭐 150원, 200원은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기준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에 맞게 이제 주면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더 많이 투자할 텐데 자기 투자한 것의 기대치에 전혀 맞지 않게 적게 주면 아, 무슨 저런 애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만큼 또 돈을 잃게 되고 이런 그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전통적으로 한 사람을 가지고 한 시스템으로 생각해서 분석을 했었던 것을 두 사람의 머리를 한 시스템으로 보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에 영향을 주고 B가 C에 B가 A에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그룹에서 해서 좋은 저널들이 많이 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브레인 이미징을 해줄 수 있다면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ADHD나 오티즘이라고 하면 이제 자폐나 이런 걸 했을 때 엄마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동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 부부 치료 쪽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부부 싸움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가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던졌던 말이 저 사람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되지만 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근데 왜 그게 상처가 되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계속 폭발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데 만약 내가 상처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말들이 상대방의 머리에서 상처가 되는 것을 내가 직접 볼 수 있다면 움찔하겠죠, 그죠? 그러고 났을 때는 이제 조심하겠죠. 아무리 말로 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런 식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브레인은 이제 수학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링 측면에서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고 영역과 영역 사이, 그다음에 브레인과 브레인, 또 이제 저희 그 사회과학 하신 분들은 소셜과 소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계층 구조를 가진 연구 토픽들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anatomy of function, 그다음에 behavior 이런 측면이 서로 어떤 식의 상관성이 있는가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보신 분들만 있지만 이제 거기에다가 그 이 그림은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그 제 머리가 돼 있고 제 아내, 제 동생,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제 두 딸 이렇게 했다가 이게 이제 이게 보면 콜텍스의 두께가 돼 있어요. 그 원래 아이들이 발달할 때 신경들이 워낙 그 어릴 때는 많이 있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내가 주름이 많아요. 주름이 많으면 IQ가 좋은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자꾸 묻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뇌는 다이나믹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면 주름이 많느냐 적느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뇌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께가 이렇게 하지만 두께가 이제 5mm 두께가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얇아지는데 그 사이에도
10대 때에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시점은 한 살 때가 태어나자마자, 물론 뭐 한 살 전에 뱃속에 있을 때 훨씬 더 다이나믹하지만 우리는 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두 살, 세 살 때 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발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샘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정상인 데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1세 때 좀 찍었으면 좋겠는데, 1세 때 MRI 찍게 했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애라도 낳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하나 더 낳아서. 그래서 7개월 때, 사실은 태어나자 뱃속 때부터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리스크가 있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찍지 못했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찍으려고 했는데, 또 그 갑자기 어떻게 해가지고 7개월 때 한번 찍었고, 이제 한돌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 찍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아이, 저희 아이들은 그 매년 언제 찍으러 가냐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큰애들은. 그래서 근데 아마 재밌는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이제 두께뿐만 아니라 신경다발들이 이때는 7개월 때쯤 되면 신경다발들이 이제 마일리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는데 어쨌든 그 뇌는 다이나믹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의 중요한 레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런 뭐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통계학자 또는 심리학자 그리고 수학 전공 어플라이드 수학 하신 분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혹시 대학원생들도 대학원생이나 포닥을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에 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포닥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이미징 툴들도 개발하고 있고 뭐 그냥 다양한 그 질환 위주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뭐 카이스트도 조만간 생기기를 정말 바라지만 어쨌든 다양한 측정 장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뇌를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고 아까 제가 이제 뭐 퍼포먼스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팀하고 조인해서 뇌 영상 쪽을 이제 저희는 맡아서 무대에 올려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의 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런 데서 이제 발표 그러니까 저희는 뭐 그냥 저희도 영상학과고 또 연세대에 영상대학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에는 예술하는 팀인데 소위 말하는 백남준의 후예들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이 저희도 뭐 영상을 많이 다루고 있고 저희 랩 이름이 모네거든요. 모네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시죠. 근데 한 번은 MRI 같은 거를 죄송합니다. MRI를 한번 촬영을 왔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MRI 사운드 잡음을 막 이제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dB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사운드를 하더니 무대에서 막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MRI의 잡음은 MRI 사운드는 잡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 사운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거나 간과했던 것들을 이렇게 아트로 바꿔주는 것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접목하는 그것들이 참 재밌겠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부분과 또 의학적인 부분이 같이 만나는 것 이것들이 뭐 참 재밌는 놀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